저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 현안을 자꾸 정쟁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는데 이게 왜 정쟁입니까?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냐? 빚집값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곳에 대통령 부부 일가 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며 계속해서 발견되느냐에 시작이 된이 문제가 국토부에서는 자료는 숨기고 허위문서는 내놓고 그리고 최초의 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 전략 영향 평가 결과 종점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환경부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월 15일 시한이었고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때문에 본인들은 환경 전략 영향 평가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노선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관께서 내가 바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용역사가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 질의에서는 장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용역사의 과업 지시는 국토부가 한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명확하지가 않고 자료가 확실하지가 않고 자꾸 숨기고 하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조사 안 했잖아요. 청문회라도 가자고 했더니 청문회 안 했지 않습니까? 여당 간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청문회라도 열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쟁으로 비치는 겁니다. 거짓 해명과 허위 문서와 숨기는 자료들, 계속 번복되는 해명들, 이거를 우리 국토위원들이 이거를 찾아내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일인데 이게 왜 정쟁입니까?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자꾸 빚집값으로 문제의 사안을 자꾸 흐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국토부는 빚집값을 갑작스럽게 9월 26일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감 전에 내놓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국토부의 해명, 뭐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봤을 때 명확한 해명은 안 되겠지만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서 강상면을 주구장창 주장을 했던 김성규 전 의원, 전 양평 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증인 협조도 잘안 됩니다. 우리 김학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쟁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국감장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대신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